왔다 왔어 드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인해 포천 아트밸리에 가보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3편입니다. 1편은 전반적인 거, 2편은 모노레일, 3편은 이제 모노레일 타고 천주에 왔습니다. 천주호는 어떤 호수냐? 일단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 지역의 경제를 살렸던 채석장, 화강암, 돌채취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흥행하면서 이 산업을 이끌었던 화강암 채취장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이 채석장이 사형산업으로 되면서 방치가 됐다가 2003년 환경보건사업으로 인해서 2009년 10월 이렇게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천주원은 인간이 그냥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매개체는 인간이 여기에 화강암을 채취했다는 것은 있죠. 그 이후에 방치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 한 20m 정도 웅덩이가 파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자연적으로 빗물과 샘물이 유입이 되면서 이게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호수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세요. 이 천주의 물빛이 에메랄드 빛입니다. 왜 에메랄드냐? 화강암, 이 바닥이 쫙 깔렸어. 그런데 그것이 햇빛에, 빛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일 때 이렇게 에메랄드 빛을 보이는 겁니다. 천주의 이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을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천주어는 하늘천자에 주자가 바칠주, 기둥주, 호수, 호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뜨받치고 있는 호수다. 확실히 천주어는 각종 드라마 촬영장소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육이라든지 날로겨주요, 달의 여인, 그리고 특별히 푸른 바다의 전설. 바로 임의로 진지현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드라마의 촬영 장소. 인어로 나왔던 전지현 씨가 바로 여기 에메랄드 빛이 비치는 여기 천주에서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은 여기에 전지현 씨하고 임의로 씨가 탔던 그 배가 여기 아직 있어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에메랄드 빛. 네, 천주에는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꽉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인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일찍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천주의 호수의 물빛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안 보셨으면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한 번은 보셔야 될 거예요. 언제 가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가시면 되고요. 그냥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표를 하는데 1인당 승인 기준으로 한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 올라가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420m 이상 쭉 가야 됩니다. 이게 한 500m 정도 되네. 걸어서는 꽤나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이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할 수 있고요. 모노레일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도를 하면 한 3,500원, 왕복을 해도 한 4,500원이면 갈 수 있고요. 이 또 모노레일 타는 재미가 있어요. 그것 올라가시면서 관광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한 5분 정도, 편도 계산했을 때 5분 정도 탑니다. 5분 조금 못 타는 것 같은데 5분 정도. 여기 천주의 수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20m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하늘공원이 있고 조각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 호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환경적인 문화복합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 문화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실내 이 공연이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문화시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문을 대부분 실내 공간은 닫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셔서
볼만한 것이 실외에 아주 많습니다. 천주교도 실외에 있죠. 예, 그리고 조각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놀이시설들이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가보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쭉 한번 보시죠. 야, 이게 천조예요. 여기 가시면은 천조의 앞쪽을 했는데 지금은 뒤쪽에서 이제 보시고 계신 겁니다. 뒤쪽. 이제 조각 하늘공원, 조각공원을 지나가지고 뒤로 도룡 계단을 해서 내려오면은 이런 뒷모습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앞모습이고 지금은 뒷모습입니다. 뒤로 돌아서 가서 이렇게 천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조를 다 보시는 겁니다. 앞에서만 보면은 반만 보는 거고 뒤에서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데 저 뒤에서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일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아마 보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실 겁니다. 보이시죠? 저 물속에 물고기 있어요. 예, 일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마셔도 되는 전혀 탈이 안 나는 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천 아트밸리 천주에서 왔다가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주에서